작가분하고 좀 전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요. 작가님은 무슨 죄죠? 굉장히 좀. 아, 작가님. 네.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이 노리개와 진짜 사실은 여자들은 네. 사실 이 옷반지 하나 주면 사실 마음 다 열리거든요. 오상현 작가님, 제가 오늘 오프닝 그 춤으로 작가님의 어떤 작품들을 좀 오픈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인터뷰 처음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이다. 굉장히 가식적으로 잘해주신다. 편하게 하세요. 우리 작가님, 이렇게 금속이랑 잘 융합을 해서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시는 노리개는 춘천옥이에요. 춘천옥? 네네. 우리가. 네, 요즘은 사실 춘천옥을 그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 중국에서 옥을 많이 수입을 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춘천옥으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예. 이게 또 제목이 딸에게라고. 네네네. 아, 진짜 이게 딸에게 주는 이제 노리개 같은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딸에게 주기도 전에 벌써 판매가 됐다는 취향 저격이죠. 작가님 보니까 작품들 보니까 취저예요, 취저. 이번에 오자경 작가님 금속공예죠. 네. 이번에도 테마도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네. 이런 것도 어떤 의미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제가 기존의 작업은 금속을 이용한 생활 소품만 제작을 했었는데 네. 이번 새로운 시작은 570공예를 금속에 접목을 시켰어요. 금속의 그런 가지고 있는 물성이 차갑고 단단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금속이라는 이미지로 관객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색을 넣으면 어떨까 옛날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칠이라는 그 전통 공예 기법을 이용해서 금속하고 오칠 같이 매치시켜서 작업을 했습니다. 요거를 하시면서 어떤 금속의 매력, 금속 공예 매력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단한 성질 그런 게 이제 사실 가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을 줘서 그게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은 힘들긴 하지만 저는 그런데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작품에 새가 많아요. 네. 그리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 마음인데 예, 그래서 그 새 이름을 우리 딸이 하은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하니하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새 이름이 하은이고 저희가 약간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항상 딸을 그리워하면서 작품의 새 이미지를 넣게 된 거죠. 사실 자식이라는 게 항상 같이 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언젠가는 새처럼 날아가야 되고 벌써 눈물이 저도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새가 있거든요. 네. 그 새 이름은 쩡이에요. 네. 쩡인데 쩡이에게 저도 솔직히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거든요. 네. 쩡이야.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일 열심히 하면서 메이지 말고 활활 날아가렴. 쩡이야 늘 사랑하고 마음속에 늘 어떤 나의 어떤 귀한 자아 성찰의 연속이 이루어지길 바래. 괜찮은가요? 네. 작가님도 뭐 하니한테 한 말씀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나의 새 하니 항상 엄마는 네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니에게 꿀 같은 달콤한 존재 하니를 불러보면서 또 오늘 이 시간 또 작품들 보면서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가님의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네. 또 다른 쩡이가 되어서 정말 응원할게요.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